자, 13번, 14번입니다. 13번.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를 봤더니 3, 5, 7을 곱했더니 125다. 아까 객관식 2번이었나요? 네, 객관식 2번의 등차 수열도 왠지 모르게 등차 중앙 258 나왔었죠. 258. 258 나와서 5의 2배를 했더니 28 더한 거랑 같다. 이제 그렇게 등차 중앙을 이용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도 가를 딱 보니까 등비 중앙이죠. 357. 357이 왜 하필 357이 나왔을까? 3과 7을 곱한 거는 AO의 제곱과 같죠. 왜냐면 등비 중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3과 7을 곱한 거는 5를 제곱한 거와 같다. 5항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A3, AO, A7을 곱한 거는 5항을 세제곱한 거죠. 근데 옆에 125가 있습니다. 125는 5의 세제곱이잖아요. 근데 가에서 알수 있는 거는 다섯 번째 항이 5구나 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됐죠? 나와 봅니다. 나는 이제 대각선끼리 곱해야겠죠? 분수는 분수. 대각선끼리 곱합니다. 13A6은 6A4 더하기 6A8이 되겠죠? 자, A6이라는 거는 이 다섯 번째 항에서 공비를 한번더 곱한 거죠? 그래서 5R로 쓸수 있습니다. 5R. 그래서 65. 이게 5R로 씁니다. 그럼 65R이 되겠죠. 65R. 자, 6A4. A4는 요 A5를 R이 하나 부족한 거죠. 그래서 R분의 5로 적겠습니다. R분의 5. 그래서 R분의 30이 됩니다. 자, A8이라는 거는 R 세제곱을 더 곱한 거죠. 그러니까 R 세제곱을 더 곱한 거니까 5R 세제곱으로 적겠습니다. 5R 세제곱. 그럼 30R 세제곱이 되겠죠. 됐죠? 그러고 보니까 다 숫자가 다 5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5의 배수니까 5로 약분해주고, 5로 약분해주고. 분수가 좀 껄끄러우니까 R을 곱하겠습니다. R을 다 곱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 항에서 인수분해 하고 싶죠? 이 항에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32. 3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R제곱이 3분의 2든지 아니면 2분의 3인데, 아까 문제에서 1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렇죠? 1보다 큰. 그러니까 R제곱은 3분의 2가 나올 수는 없고 2분의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R제곱은 2분의 3이고 아까 다섯 번째 항이 5였죠. 근데 물어본 게 아홉 번째 항입니다. 아홉 번째 항. 그럼 아홉 번째 항이라는 거는 다섯 번째 항에다가 R제곱을 네 번, 그러니까 두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5 곱하기 R의 4제곱입니다. 근데 R제곱이 2분의 3이었으니까 R 4제곱은 4분의 9가 돼야 되고, 4분의 9, 5, 45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근데 요 문제도 등비중앙에서 왔습니다. 등비중앙. 이게 3, 5, 7이 괜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3, 5, 7 순서대로. 3, 5, 6도 아니고, 3, 5, 7. 그러면 A 세 번째 항과 A 일곱 번째 항의 곱은 가운데 있는 A 5번째 항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함수 y는 로그 3의 절대값 ex. 자, 절대값 ex.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므로 x축의 양의 방향의 그래프를 y축에도 대칭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b라 하자. 자, 만난다는 연립이죠. 자, 만나는 건 연립을 합니다. 만나는 건 연립을 하는데 AB와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실할 때 ABC의 넓이는 그렇습니다. ABC 넓이는. 그럼 ABC, C는 어디 있죠? AB와 수직인 직선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군요. 자, A 위 B의 직선과 수직인. 수직이니까 한 이렇게. 한 요 정도 되겠죠, 수직이니까. 이렇게. C를 이 밑에 찍겠습니다. 이렇게. 밤인데도 요란하네요, 밖에. 지금 11시쯤 됐는데 밖에 아주 시끄럽게 지나갑니다. 자, 만난다고 했으니까 연립을 해야겠죠. 만나니까 연립을 하는데, 자, 요쪽 그래프는 y는 로그 3의 2x고, 요 왼쪽은 요 왼쪽 요 곡선이요,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럼 b라는 점은 이 로그끼리 만났기 때문에 연립이 가능하고, x 플러스 3 진수죠, 요 진수와 옆에 있는 2x 진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항하면 x 값은 3이 됩니다. 그럼 3이 되니까 요 점이 3, 로그 3의 6이 되겠죠. 로그 3의 6. 근데 로그 3의 6이라고 잘 안 적죠. 로그 3의 6은 6이 3 곱하기 2이기 때문에 1 더하기 로그 3의 2라고 적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입니다. 요 A라는 점은 이 로그 3의 x 플러스 3과 로그 3의 마이너스 2x를 연립하니까 진수끼리 바로 적으면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가 돼서 3은 마이너스 3x, x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죠. 그래서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로그 3의 2가 됩니다. 로그 3의 2. 자, A라는 점을 찾았죠? 그럼 이제 AC, C라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직이라고 했으므로 A와 B의 기울기.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 4, Y의 증가량이 1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4분의 1 딱 떨어집니다. 4분의 1이 될 거고, 이제 수직인 기울기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 이 점을 지나가죠. x 플러스 1, 부 바꿔줬고, 로그 3이.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로그 3의 2, 마이너스 4. c의 좌표는 0, 로그 3의 2,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됐죠? 점의 좌표를 다 찾았습니다. 그럼 삼각형 ABC 넓이를 물어봤었는데 지금 직각이 그냥 바로 나왔죠. 직각이 안 나왔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므로 뭐 사인 법칙을 이거든지 아니면 나머지 변의기를 찾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든지 해야겠죠. 근데 직각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는 압니다. 그 밑변과 높이를 알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선분 AB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보면 3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 빼니까 4 제곱하면 16. 이것도 로그가 빠지죠. 빼니까 1. 그래서 루트 17이 되고, 자, AC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는 X좌표끼리 빼면 1이죠. 제곱하면 1 더하기 또 로그 3의 2와 로그 3의 2가 똑같기 때문에 빼지죠. 그래서 제곱하니까 16, 루트 17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알 수 있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루트 17, 루트 17 해버리면 2분의 17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이게 직각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밑변과 높이를 바로 알 수 있어서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직각이 아니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예각인지 둔각인지도 헷갈릴 뿐더러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을 때 지금 우리는 세 개의 좌표를 구해놨죠. 그럼 세 개의 좌표를 구해놨을 때 신발끈 공식. 네, 신발끈 공식을 이용하면 정말 빨리 구할 수가 있죠. 그 신발끈 공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신발끈 구하는 공식입니다. 좌표가 세 개가 나왔을 테니까 그 x좌표 y좌표 이렇게 써요.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세 개를 x좌표 y좌표
그리고 앞에 썼던 걸 다시 적습니다. x좌표, y좌표 이렇게 쓰고 자 2분의 1을 해야죠.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주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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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합니다. 그걸 다 더해요. 빼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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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뺍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꼭 씌워야 돼요. 왜냐면 음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 적었을 때 그게 삼각형 넓이가 됩니다. 신발끈 공식이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제 알아두면은 조금 편해요. 조금. 그래서 딱히 이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몰라도 무방합니다. 몰라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몰라도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구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몰라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